가평군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자라섬 일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평군청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자라섬 중도와 서도에 꽃잔디 1만 본, 튤립 1,500본, 달에 300본, 능소화 200본 등을 식재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달 말부터 자라섬 남도 일원에 부절초 2만 본과 머루터널 조성, 능소화 500본, 오색 등나무 200본 등을 심어 꽃동산 조성에 한창인데요. 자라섬은 지난 2019년부터 남도 11만여 제곱미터에 꽃단지와 경관 조명, 관광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꽃섬으로 탈바꿈하며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라섬 남도 꽃정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급 폭우를 극복하고 하루 평균 3천여 명, 총 11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평 가을 꽃축제가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무 한 그루는 40년간 이산화탄소를 4톤가량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기후재앙을 막고 지구를 살리는 나무 심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